주먹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현장이 학교입니다, 형님. 교생 실습. 혹시나 애들이 어려운 거 물어보고 그러면 그냥 모른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괜히 아는 척했다간 개망신 당하십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아침 진지는 드셨습니다, 선생님. 자, 폭력 쓰면 남자들 주먹 나가죠. 선방, 선방 나가잖아요. 아우씨. 식사하셨습니까? 누가 너보고 스무 살이래, 어? 야, 누가 너보고 스무 살이래? 빈까지 뜯겼다. 뭐 이런 뭐 샌파이프 이런 거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 인생 조져요. 뭐 애들하고 이렇게 뭐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없냐? 아니 뭐 일단 같이 술도 한잔하고 일천도 맺고 싸이하고 파도도 타고 춤도 추고 뭐. 싸이가 행사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열 찼다고 여기 와서 파도 타냐? 채널 넘버 5. 내일 중간고사 예상된다. 그래? 교문 닫아! 단체 생활에는 룰이 필요한 거야. 룰대로 하겠습니다, 형님.